저는 지금 재래시장 왔습니다. 여기는 마포 농수산물 시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진짜 오래간만이네. 과일, 그리고 추산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업소들에서 많이 쓰는 것들도 많이 팔아요. 일단 제철 재료들이 많아요. 농수산물 시장의 장점이 역시 제철 재료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제일 맛이 좋은 게 무. 무는 역시 좀 추웠을 때 얼동무라고도 하잖아요. 추운 무들이 좀 맛있고, 곱돈이랑 이렇게 배추가 된장 조금 넣고 고춧가루, 다진 마늘 이런 거 넣어서 동동 묻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성추네. 기금도에서 나오는 이 시금치가 성추라고 해요. 이 성추 자체가 계류량 계류만이 충분히 풍부해서 일단 굉장히 좀 건강에 좋고요. 단맛이 많이 돌고 빈혈 있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요즘에 사실 이렇게 재래시장 나오면은요, 국내산 재료 좋은 재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역시 시장의 장점은 뭡니까? 이심이고 이심이 초등심대 좀 그래서 이만큼이나 와 진짜 맛있겠다. 많이 주세요. 맛있네. 사장님 마늘 좀 주세요. 자, 국내산이고요. 국산이 알이 되게 크네요. 국산은 싸니까 이렇게 알 한 번만 들어와요. 저도 지금 매장에서 국내산을 조금 선호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마늘의 그 매운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오히려 중국산이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뽀얗다고 하시네요. 오늘은 크림 떡볶이, 그것도 섬초를 넣은 섬초 크림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재료를 이렇게 좀 나열을 해놨는데, 자, 오늘의 주인공이자 제가 주 재료로 쓸 게 바로 이 섬초인데요. 근데 이게 진짜 지금이 제철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요, 이 또 명절 되면은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떡국떡. 뭐 항상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치 곤란일 때도 있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걸 또 언제 먹지 하다 보면은 내년에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차가운 물에 30분 정도 담가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로 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기를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살짝 양념을 미리 조금 해놓을 거예요. 밑간. 한식에서는 사실 마늘의 맛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설탕. 다진 마늘. 같이 넣고 잘 젓습니다. 반 숟가락 정도만. 그러면은 구울 때 굳이 기름을 안 넣고 구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늘 한 개 정도 분량. 마늘에 지금 바글바글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늘의 향이 올라왔을 때 버섯을 넣어주세요. 후추. 자, 갈아놓은 시금치. 그리고 여기에 아까 남은 우유를 한 번 더 부어서 이제 그리고 강한 불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가 끓고 있을 때 매운 청양고추를 같이 넣고 매운맛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준비해 놓은 버섯과 그리고 고기를 같이 넣고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후추 좀 갈아 넣어주시고요. 소금은 너무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요. 향이 진하게 떡을 넣고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2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랫동안 끓여주시면은 떡이 퍼집니다. 그리고 떡 자체가 익으면서 전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소스가 걸쭉해져요. 그것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넣으면 고추를 위에다 살짝. 자, 이렇게 해서 국내산 제철 재료를 사용한 섬초 크림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또 시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제일 즐거운 시간. 자,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산적 넣었잖아요. 산적도 같이. 건강하면서도 고소한 맛? 약간 그 뒤에 도는 그 청양고추의 그 매콤함이 느끼한 맛을 싹 잡아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맛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섬초를 가지고 크림 떡볶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야, 이 섬초는 정말 지금 아니면 먹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빨리 재배 시작하셔서 맛있는 섬초 구매하신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떡볶이를 만드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좋은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